이제 우리나라가 네. 유독 이혼율이 되게 높잖아요.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혼을 해서 좀 결혼을 좀 두 번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선생님? 특징이 있습니다. 네. 결혼을 두 번 하는 사람들의 특징 이전에 결혼식을 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는 주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우리가 빠지지 않는 주례사잖아요. 이렇게 못 지키는 거죠. 제가 우연히 들은 얘기인데 왜 이혼을 요즘에 많이 하냐면 주례사의 말을 너무 잘 들어서 그렇대. 옛날에 어른들도 이런 덕담을 하셨어요. 주례사처럼. 그래서 제가 조금 그 인용을 해보면 선남선녀가 서로 만나서 청강녹수 원앙에 짝을 지어서 진짜 예쁜 말이에요. 결혼식 축사나 덕담처럼만 우리가 살면 참 걱정이 없어요. 그게 뜻대로 이제 사라지지 않는 게 현실이고 초혼에 실패하면 나 자신뿐 아니라 내 가족들, 지인들도 굉장히 속상한 일이잖아요. 이런 상처를 겪지 않도록 또는 예방할 수 있도록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두 번 하는 사람들, 달리 표현하면 초혼에 실패하는 분들. 고집이 세, 일단. 고집이 세? 네.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감정 표현이 아주 많습니다. 주위에서 혹은 이제 우리 같은 무속인들이 결혼 늦게 하라고 분명히 말을 했건만 꼭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멋대로 결혼을 늦게 해야지 잘 산다 했는데 너 일찍 하면 갔다 와 했는데 콧방귀 뀌는 거지. 자기 고집대로 내 말이 맞나 네 말이 맞나야. 해보자 한번. 그 다음에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사주에 외로운 분들이 있고 또 살면서 내가 고독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등을 토닥토닥 해주면 막 기대고 싶은 거야. 또 일찌감치 사주가 외롭기 때문에 나만의 것, 내 가정, 내 배우자, 나의 아이들 이렇게 내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하시기 때문에 결혼을 빨리 선택하시는 거죠.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시기가 안 맞는 거야. 내가 결혼해야 하는 시기랑 안 맞기 때문에 실패를 하시는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고집이 세고 남의 말 안 듣고 외로움을 많이 타시고 다음에는 조상의 공줄이 세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내가 만나는 상대방의 조상도 한 세 이렇게 우리가 자석이 이렇게 서로 땡기잖아요. 네. 내가 센 만큼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비슷한 사주의 성향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양가 조상이 합의가 안 들면 티격이 나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 전에 미리 우리가 예탄맞이라고 하고 예단맞이라고 원은 그렇게 말하는데 양가 조상님들을 모셔놓고 인사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시는 게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는 사람의 좀 특징 중에 이런 살이 쪘다 이런 살에 대한 그런 것도 있나요 혹시? 네, 팥살이라고 하죠. 팥살? 팥살. 죄송합니다. 깨지는 것, 부딪히는 것. 특히 이런 팥살이 이제 형충파해살이라고 해서 강하게 들어와 있으면은 이혼하게 되는데 남자의 경우에는 재성이 많은 분들, 여자의 경우에는 관성이 많은 분들이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에게 이제 관은 명예나 직업을 말하는데 여자는 보통 이 관이 남자를 말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다 보면은 오히려 내 남편 안정해서 처음에 결혼해서 이렇게 하는 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또 이제 여자분들 경우에 사주에 비견겁재라는 게 있거든. 비견겁재. 네. 내 신랑을 남에게 뺏기거나 내가 재치로 들어가거나 좀 전보로 다니시다 보면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너는 이제 재치 두 번째 부인 이런 얘기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비견겁재에서 나오는 해석이거든요. 어떤 형국이든 간에 미리 살피고 예방을 하면 실패수가 적습니다. 딱 이렇게 판에 박힌 듯이 그대로만 가지는 않기 때문에 위에 언급된 분들이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차분히 내 사주를 살피시고 상대방의 사주를 살피셔서 결혼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